아, 뭐야 이거? 아, 금방 가라는데 뭐 또 들어왔어, 불이. 아, 이번엔 오른쪽 거네. 안녕하십니까, 구름개입니다. 아, 제 차량인데 지금 차를 운행하려고 이제 시동을 켰는데 지금 저 우측 상단에 보면은 경고등 불이 들어왔는데 참 이 차가 좋은 게 저렇게 보면 전조등 하향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지금 경고등이 떴습니다. 경고등이 요즘 차들 참 똑똑합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좌측은 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우측에 불이 나갔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지금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에서 지금 하향등 구매했습니다. 지금 5,500원 할로겐 램프 정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유리 대가리 요거는 손으로다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뭐 터지거나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갈러 가보겠습니다. 자,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꼼꼼하네. 이 우회께 하향등인데 요거를 커버를 돌려서 빼고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이 커넥터 그치, 그걸 빼고 거기다가 안에 거를 이제 그걸 빼야 되는데 뺐습니다. 아, 요거를 빼고 요거 감각으로다가 빼야 되네. 감각으로 빼야 되네. 감각으로. 똑같은 거. 조금 틀리네. 끊어진 거 안 끊어진 거. 그 모양이 좀 틀리긴 하네 이게. 끊어졌어. 여기가? 끊어졌어. 이게 끊어진 거. 아, 여기 새 거고. 네, 이게 끊어졌잖아요. 필라멘트가 중간. 맞아. 어차피 순정품 사온 거니까. 5,500원짜리 순정품.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 그렇게 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 이게. 껴서 시계방으로 돌리고 그 컨넥터만 끼워주면 끝납니다. 이건 좀 감각으로 해야 됩니다. 감각으로. 이게 손감각으로. 손을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연결해주고 컨넥터 연결해주고 상태에서 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낄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끼고 아 커넥터 지금 커넥터 낀 거고 뭐 안에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야, 이거 잘 안 보인다. 이거는 우리 친구가 좀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좀 쉽게 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껴주면 됩니다. 내가 위로 가게.
아 여기 홈, 아 홈자 여기 위로 가게. 네, 이렇게 커버까지 완벽하게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향등 전구. 아 뭐야 이거? 아 금방 갈았는데 뭐 또 들어왔어 불이. 어이 참말로. 금고등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아 이번엔 오른쪽 거네. 아 이게 그 말이 맞나 보네요. 내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이 라이트를 갈 때 양쪽을 같이 갈아주라고 한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등을 살 때 그 모비스에서 등을 살 때 두 개를 같이 갈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불이 나간 데만 갈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와서 갈았거든요. 아 근데 갈고 나서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 몇 시간 안 됐는데 우측에 또 나갔네요. 이거 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방금 갈은 건데 이쪽이 마탱이 갔네. 이게 마탱이 갔습니다. 마탱이. 아 이 양쪽을 두 개를 같이 갈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예 나갔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내일 5,500원짜리 또 하나 사가지고 또 갈아야죠. 오늘 갈아봤으니까 내일은 제가 직접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하향등을 셀프로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향등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이 큰 거 이것만 빼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게 하향등이고 저 밑에가 상향등. 아 돌아가네. 좀 약간 빡빡하긴 한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서 까딱까딱. 잭을 빼는 거를 잘 못, 이게 안 되는 거. 잭이 안 빠져 잘. 아 지금 셀프로 하다가 아, 전문가 불렀습니다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됐어? 어 어떻게 뺐지 잭을? 아 이 잭을 저 잭을 먼저 빼야 되는데 잭을 못 빼가지고. 어떻게 뺐어? 역시 대강경이야. 아, 아파트 명단 줄서 이렇게 좋네. 어? 아, 역시 전문가. 지금 뺐습니다. 빼가지고. 근데 이게 꽉 껴져 있네. 봐봐. 까진 거 봐봐. 플라스틱이. 이게 살짝 껴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또 끼고 있습니다. 다시. 탄성이 있어요. 아 딸깍 소리 났어요 지금. 잭을 꼈어요 지금. 잠깐만.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새 걸로 꼈습니다 지금. 아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단 몇 분 만에 해결이 됩니다. 예 지금 교체를 완료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향에서 이게 저쪽 이 정문에서 정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정도까지 돌아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빼는 거죠. 그럼 이걸 빼기 전에는 여기 있는 잭, 여기 잭, 이 잭을 먼저 빼야지 요거를 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 이거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저는. 아, 웬만하면 이게 하다가 이런 게 부러지거나 하면은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기계치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불 잘 나옵니다. 양쪽 다 불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라이트를 갈 때는 양쪽을 같이 가십시오. 아,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두 번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